뿐입니다. 지금부터 2015-2016 KCC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등장 마지막 대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근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는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런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네. 확정됐지만 KGC가 프리오프를 또 대비한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으로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로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옥티겐 프레젠스 옥수수 마이 타운 우리 집엔 옥수수 go 마이 타입 이상형은 유승 옥수수 마이 TV 내 TV는 본안에 옥수수 필요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 없는 세상에 치 옥수수 옥수수로 흥미 재미 잘 옥수수 흥미 짙은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옥수수 하고 싶지마 옥수수 겹사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 우승세계 무관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이제 우승 고지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제 선수들하고 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휘정입니다. 지금부터 2015-2016 KCC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팀장 마지막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근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거기에 예. 이제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면서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예. 확정됐지만 KGC가 프리오프를 또 대비해준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옥티겐 프레젠스 옥수수 마이 타입 우리 집엔 옥수수 go 마이 타입 이상형은 유승 옥수수 마이 TV 내 TV는 본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에 지 옥수수 옥수수로 흥미 재미 잘 옥수수 흥미 짙은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옥수수 하게 사지마 옥수수 겹사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이제 우승 고지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제 선수들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아무튼 그 고지에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훈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면서 상승세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네. 확정됐지만 KGC가 플레이오프를 또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옥수수 프레스 옥수수 마이 타임 우리 집엔 옥수수여 마이 타임 이상형은 유승 옥수수 마이 TV 내 TV는 포나레 옥수수 지루한 이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을 지 옥수수 옥수수로 흥룡잼을 잘 옥수수 이제 우승 고지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제 선수들 캐스터 유휘정입니다. 지금부터 2015-2016 KCC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팀과 마지막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운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훈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면서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네. 확정됐지만 KGC가 플레이오프를 또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옥수수 마이 타운 우리
레벨 옥수수 My type 이상형은 유슨 옥수수 My TV TV는 본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을 지 옥수수 옥수수로 흥분 재물 산 옥수수 이미지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옥수수 겹사 심심할 땐 옥수수 이제 우승 고지에 왔기 때문에 끝.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휘정입니다. 지금부터 2015-2016 KCC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팀간 마지막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근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면서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확정됐지만 KGC가 플레이오프를 또 대비한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복튀김 프레센스 옥수수 마이 타임 우리 집엔 옥수수 마이 타임 이상형은 유승 옥수수 마이 TV 느끼는 보란의 옥수수 지루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을 지 옥수수 옥수수로 흥분 재물 산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옥수수 하게 살지마 옥수수 겨우 사 심심할 땐 옥수수 이제 우승 고지에 왔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네, 끝까지 세 선수들하고 다 지금부터 2015-2016 KCC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팀간 마지막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의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근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면서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네. 확정이 됐지만 KGC가 플레이오프를 또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2015-2016 KCC 프로농구 울산 로비스와 안양 KGC의 팀간 마지막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수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울산 로비스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일단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 모비스가 자력으로서는 우승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비스가 상당히 매 게임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양동근 선수가 득점을 20점씩 해주면서 말이죠.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이 많이 가세가 되면서 상승세 타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다하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양 KGC는 어제 4위를 확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경기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는 네. 확정됐지만 KGC가 플레이오프를 또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아, 지금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 KGC가 어떻게 보면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딸리지가 않는 그런 멤버 구성인데 6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인해서 좀 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1쿼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옥티겐 프레젠트 옥수수 마이 차 우리 집엔 옥수수 요 마이 차 이상형은 유승 옥수수 마이 TV 내 TV는 보라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을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 옥수수 옥수수로 흥미 재물 살 옥수수 미미지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순수하게 살지마 옥수수 겹사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의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이제 우승 고지에 왔기 때문에 끝까지 제 선수들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그 고지에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는 선수들한테 고맙고요. 어쨌든 1위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동천체육관입니다. 울산 로비스와 안양 KGC의 팀간 마지막 대결. 자, 이 두 팀의 숨막히는 대결이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정규 시즌 이제 막바지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한 경기씩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급한 거는 모비스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예. 일단 안양 KGC는 4위를 확정진 상황이고 5위 삼성과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그런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와 일요일 경기, 전자랜드 경기를 필히 이겨놓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네. 자, 울산 모비스 전신 기아 시절을 포함해서 6차례나 챔피언에 올랐던 울산 모비스가 현재 2위에 정규 시즌 2위에 올라있습니다. 안양 KGC는 4위고요. 1위와 2위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최하위 9위와 10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뭐 KCC도 어떻게 스케줄 하면서 이제 마지막 KCC와의 경기를 일요일날 남기고 있고요. 네. 지금 모비스는 오늘 두 게임. 그러니까 두 게임 다 이겼을 때는 전주 KCC와 울산 모비스가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지금 4승 1패로 전주 KCC가 앞서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승차되게 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과 KCC는 3, 4회를 확정을 졌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위와 6위 그러니까 이제 고양 오리온과 원주동부를 함께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안양 KGC와 서울 삼성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1위와 2위가 어느 팀으로 확정이 돼서 왼쪽과 오른쪽 사다리에 어느 팀이 들어가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죠. 그렇죠. 네. 1, 4, 5, 3, 6 이렇게 맞붙기 때문에 네. 1위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그 차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시즌 막바지로 오면서 유지한 감독도 체력적인 이 힘든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매 경기 이 풀코트 프레스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승에 대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유지한 감독이 생각하는 것은 1위와 2위 팀은 바로 4강에 가기 때문에 좀 시즌이 돼야 될 여유가 있죠. 예. 울산 모비스의 라인업입니다. 양동근과 박구영이 앞선 라인에 배치가 되겠고요. 송창용, 황지훈 그리고 아이라 클라크가 선발로 출전하겠습니다. 자, 5라운드 때만 하더라도 클락 선수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예. 6라운드 들어와서 조금 서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어요. 예. 지난 경기 원주동부와의 경기에서는 양동근 선수의 23득점 8리바운드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에서 요즘 양동근 선수가 펄펄 날고 있죠. 예. 울산 모비스에서는 양동근 선수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는 안양 KGC는 박찬희와 이정현, 양희조, 오세근, 찬스로드 멤버들 부서 보세요. 자, 뭐 국가대표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체 4명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KGC가 4위가 확정이 되면서 오늘 좀 느슨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멤버 구성을 보게 되면은 예. 지금 그런 멤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안양 KGC가 이제 오늘 울산 모비스와 대결을 먼저 펼치고 마지막 경기가 전주 KCC인데요. 2위와 1위 팀과 차례대로 맞붙기 때문에 안양 KGC를 통해서 최종 우승자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길은 안양 KGC가 잡고 있다는 게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팀의 주축 멤버인 오세근, 뭐 양동근,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양 팀의 경기 팀오프와 함께 1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공잡고 공격 쪽은 울산 모비스입니다. 자,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한지훈이 왼쪽 빼줄 때 살짝 위험했어요. 일단 잡아냈고요. 아이라 크라크 점프슛 아네 골 밑에서 첫 번째 득점. 한지훈 선수가 굳이 일을 모비스에 도맡아 해주고 있는데 예. 지금도 리바운이 상대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외곽으로 빼줬고 다시 인사이드로 오세근 아, 네. 아, 이제 샷을 놓쳤는데요. 스코 2대0에서 양동근이 함지훈 자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동근이 볼을 잡습니다. 윗머리를 만져보면서 선선을 지시하는데요. 오른쪽으로 팝니다. 다시 연결 클라크 하이로게임 네. 골 밑에서 다시 한번 2점. 역시 그 하이로게임이 가장 좋은 팀이 모비스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좋은 공격 패턴이 하나 나왔어요. 하이에서 아이라 클라크 골 밑에서 이제 2점까지 나오면서 4점이 됐고요. 찰스 러디 서서 2회 2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아이언 팀이 첫 번째 득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모비스가 1대 로드와 크락 선수의 더블팀을 지금 안 가는 상황 1대1을 맡겨놓고 있죠. 예. 하이퍼스트에서 오른쪽에 성창용 서점 실패. 아이라 클라크가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양동근이 외곽 쪽으로 일단 빼놨고요. 다시 한번 양동근 직접 들어가면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일단은 오늘 KGC가 오비스의 양동근 선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최근 경기에서 득점해주는 부분이 상당한 양동근 선수인데요. 돌아서면서 슛은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울산 모비스. 양동근이 3대 코트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천천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네. 리버스 레이업 실패. 지금 순간적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말이죠. 네. 정확도가 좀 떨어졌네요. 좌중간에서 박찬희 패스 연결. 찬스 로드 포스업 다시 네. 이번에 볼을 놓쳤습니다. 3대 3이에요.
공률이 되어있고 왼쪽 뜨면서 이번 슛이 빗나갑니다. 터치는 울산 모비스 쪽. 아, 지금 선수 케이시 선수들이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김승희 감독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건 아마 양희종 선수가 가장 먼저 알 수